조금 내야 돼. 고지서 나도 없거든. 나 안 날라와도. 아니, 뭐, 남편이 돈 벌고 있는데. 권유는 하더라고요. 하면 좋다, 이렇게. 그런 건 많이 왔어요, 대표님. 한 가지 정기적으로 오죠. 그래서 이거는 수가 투가 됐습니다. 수가 투가. 그러면 수가 투가 된 게 아니구나. 바보 아니야? 등기니까 저기 뭐야? 수가 투가 된 건 사실인데 어쨌든 간에 금이 뭐 이렇게 임수가 있는 사람 신금이었으면은. 저장이란 이야기죠. 저장. 이렇게 눈먼 돈이 어떻게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공동 재산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뭐 유산 같은 것도 받을 만하고, 소양 같은 것도 받을 만하고, 어쨌든. 뭐 지원금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임수는 그렇게 돼. 나라에서 나눠주는 돈 이렇게 돼. 이 나라에서 나눠주는 돈. 뭐 이렇게 형제한테 공동으로 돌아갈 돈 뭐 이렇게 되고, 그럼 부부가 같이 공동 명의로 돼 있는 것 이렇게 되고. 이러면은 신금 있는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명이가 된다는 거지. 뭐 집 같은 것도 살 수도 있어요. 이렇다. 신금이 계신 분은 이렇게 뭐 하면 돼요? 회수하면 되죠. 회수. 아니 이게 저기 뭐야? 정답. 임수가 있는 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임수가 있는 사람은 아 이제는 내 걸로 만들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 걸로 만들 때가 됐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한다라든지 뭐 때가 됐으니까 뭐 이렇게 그런 것도 되죠. 뭐 환급 받는 거 있나?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난리 나겠구만 또 14월인지. 그래서 그 뭐야 신금 있으면은 임수가 있으면은 일파만파 수수께가 결국은 병신년 임수라는 것은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규모 있게 키워서 나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생각을 가지겠죠. 병신년 임수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그게 천간에 무기토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무기토가 있으면 나한테 수익이 되어서 통장의 잔고가 늘어날 것이고, 만약에 무기토가 없으면은 빚이 늘어서 통장의 잔고가 불어나겠죠. 빚으로.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래서 내년에 임수가 있는데 무기토가 없는 분이 오시면은 뭐라고 얘기하죠? 빚잔치 할 가능성이 있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가 뭘 유혹을 하더라도 움직이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반드시 근데 벌써 뭘 하려고 계획을 잔뜩 갖고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미쳐 근데 무기토가 없다라는 얘기는 계획이 없다라는 이야기야. 전망만 있고 계획이 없는 거 있잖아요. 물어봐요.
당신이 이 일을 하는 당신은 지금 계획에 대한 목표만 있다. 아, 맞아, 목표. 목표만 있고 그 구체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나 리스크에 관련 리스크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근데 당신도 그걸 안다. 안다. 아는데 안 하면은 안 하면 이번 기회를 놓칠 것 같아서 가슴이 환장을 할 것 같아. 이게 좀 되네요. 무기투가 있는 사람한테는 작전 짜겠네요. 응? 작전 이미 짜고 있지. 지금부터 이미 짜고. 너 무슨 작전 짜고 있어? 내년에는 나가보려고. 어디를? 그냥 나가보려고. 계획 없어 나는. 보통 계획은 무토가 짜고요. 항상 계획은 무토가 짜고 기토는 그냥 몸에 이렇게 체질화되어 있는 걸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기토는 계획이 없음이 아니라 그냥 견적이 나와 저절로. 저절로 나와 견적이. 아 뭐 그 정도야 뭐 내가 옛날에 해보니까 요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게 견적이 나와. 여기 이제 임수 있는 인간이 몇 명이야? 두 명인가? 아 그래도 너 대웅이라 그러죠. 원, 투, 쓰리. 임수일간은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세 번이에요. 편인 처음 할 때 간목할 때 간목은 이렇게는 안 했지 내가. 네. 그죠? 그냥 간목 일간 이렇게 했잖아. 네. 간목은 이렇게 하고 나서 간목 일간을 해야 되는데. 그거 허전했어. 옆에 남편은 그런 것보다 더 의존했지. 편재 편인. 영화가 편재라는 거는 이게 모두 다 살아가요. 신금이 편인이라는 거는 얘도 모두 다 포용할. 모두 다 사랑하리. 모두 다 포용할. 편인편재죠. 편인편재. 편인편재운이라는 거는 고치고 사람 만들고 뭐 어쨌든 우리 병신들 집합소예요. 편입편제라는 게 병신들 집합소. 딱 맞네. 모두 다 사랑 아니 모두 다 고용. 뭐 임수 일간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렇게 편인 편재 일단은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 팔자가 쉽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손님을 상대를 하든 내가 물건을 하나를 사든 이렇게 허점이나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편인 편재입니다.
우리가 편인편재가 되면 결국은 도식을 방지하는 겁니다. 편인이 도식을 아는데 편인편재가 되면 도식을 막는 게 되니 도식을 막는 게 되니 이거는 결국은 사람의 이렇게 몸을 성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인데 몸을 케어하고 몸을 치료하고 뭐 크게 보면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건 편인보다 우리는 예민한 거죠. 예민하고 깐깐하고 절차를 꼭 따르는 건 아닌데 절차를 따르는 건 아닌데 병화신 겁니다. 쉽지 않네요. 그렇게 합시다. 임수일간은 내년에 별의별 상황과 별의별 인간들을 다 상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별거 아닌 하나의 실수로도 얼마든지 문책을 당할 수 있으니 매사의 행동거지 하나도 조심스럽게가 아니라 완벽하게 처신하고 뒷것을 남기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게 내년에 임수가 여기 임수 우리가 여기 있네 여기 내년에 뭐 오는 거야? 여기 병 고치잖아. 뭐 어떤 손님이 오겠어 내년에? 쉽지 않지. 병원에서 포기해가지고 날 살리도 그러고. 안 살리면 꿈에 나타나고 막 그럴 거라고. 이제 그게 오는 거야, 이제. 저는 항상 그랬어요. 항상 쉽지 않은 사람도. 오히려 더 심하다는. 더 심하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 그런 거 쉽지 않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받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게 결국은 저기 그 쉽지 않은 사람이 온다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 도식이라는 이야기예요. 도식. 네, 걸어댕길 줄 아, 걸어댕기기만 해도 다행인 사람들이 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저 뭐죠? 아, 뭡니까? 뭔가 결정적인 때 얘가 신호를 주는데. 어젯밤 꿈자리 무지 시끄러웠는데 아우. 너도? 서로 꿈에 나타났구나. 진짜 시끄러워. 그 집에 갔던 사람 우리 집에 오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자기 집에 자꾸 남의 집으로 왔다 갔다 해. 앞 나타나지 마. 선생님, 딱 보면 아, 이 사람 좀 힘들겠다는 대충 알거든요. 근데 그동안 그렇게 받았는데, 받지 말까요? 그게 나을까요? 아니. 좋을 것도 어떻게 안 받아. 근데 올해는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을 고쳐낼 방법을 찾아내는 시기지.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쨌든 정관급제라는 게 우리가 뭐 환자를 만약에 고친다 그러면은 일단은 내가 고칠 수 있나 없나부터 판단을 한다고. 이걸 뭐 나는 의술이 나는 환자를 고치는 게 나의 사명이야 사명이 이런 게 아니라고. 이 사람을 내가 과연 손을 대서 될 일인가 안 될 일인가부터 판단하고 아니다 싶으면 타이어진 자르고. 그리고 이제 편인편재가 왔다라는 이야기는 좀 더 이제는 내가 불가능해 보이는 환자도 한번 도전해보겠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반대로.
잘했나? 근데 그걸 반대로 정신 차리고 안 받으면 안 되냐는 거야. 안 받을, 안 받진 않을 거야. 받았으면 더 받죠, 그냥. 더 받겠지. 골치 아픈 환자들이요. 그래서 편, 임수일관들은, 그냥 내가 한 해 동안 시험 무대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세요. 시험 받고, 테스트 받고, 나의 한계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해가 정신년일 것이다. 그럼 저 임수일관에 무토, 기토, 토 없는 사람이 줄 8거나 연애를 그러면 제가 못 받지. 제가 못 받지. 더군다나 편인품제로는 편인품제라서 저거는 저기 뭐야 편인편제가 그거지. 그게 뭐 뭐라고 해서 그랬다가 재개발도 편인편제가 되고 재개발 편인편제 되고 뭐 저기 우리가 저기 그 뭐야 저기 그 시골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전원주택 짓고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편인편제. 임수들하면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을까? 올해 뭐 별장에 하나 지을까? 전원주택 하나 지을까? 아 저희 엄마가 임수들하면 소법이 있는데 재개발 그때 팔고 근데 이제는 토가 없는 사람이 그런 거 한다는 이야기는 자본이 부족한데 우리 회사에 따라 있냐 그래서. 그렇죠. 훨씬 큰 일이네. 그러면 빚을 많이 져야 되는데 그거는 그 정도 감당할 능력이 아닌데. 네, 저도 그러지 않아요. 할 거야. 하고 싶어도 쳐요. 할 거야. 부산에 그게 문제지.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 한다니까. 모두 다 할 거야. 기토가 있어서 말썽은 안 나지 않을까요? 필요하겠지. 기토가 있으니까 말썽은 안 나지. 잘 하잖아. 저기 기토가 있고 역할을 막 겁제도 제해주고 그리고 임수도 잘 다루고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더군다나 이렇게 저 옆에 경금까지도 있으니 경금까지도 있으니 다 그 미친놈 와서 행패도 한번 부리고 좋아. 기토를 너무 예, 기토 예찬을 고만해야 되겠다. 너무 예찬을 많이 하는 거. 근데 좋아 실제로 기 저기 뭐야 잘 키운 기토 하나 열부터 안 부럽다고. 유산 아까 이제 그 얘기 하셨는데 내 배 아니고 이제 처가 유산 포함되나요? 어, 다 포함돼. 어. 아, 임수인데 다 포함돼. 처가뿐만이 아니라 옆집 아줌마 유산 포함돼. 근데 신금이 있을 때가 내 앞으로 등장할 때 무슨 진 신금이 있을 때만. 어차피 말만 나오면 아닌 건가요? 취지, 신금, 병신전 취지인 것 같잖아. 임수가 있는 사람은 내 거를 만드는 건 아닐까. 근데 그걸 빚을 만들지, 재산을 만들지는 천간에 무기토가 결정한다니까. 만약에 미토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시간이 필요하니까 나누어서 받는 것도 해당이 돼. 올해 같은 경우는 미토가 있으면은 뭐, 1년에 얼마씩 이런 식으로 나눠 받는다라든지 그런 것들 협상을 해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 저희 장모님도 하나 더 저기 결혼주택 사고 싶어 하시는 거. 그것도 임수 있어요? 지금 몰라. 어쨌든 임수 일관들은 올해는 좀 팍팍 이제 팍팍한 세상 속을 좀 떠나려고 하는 게 많지. 편인편제가 사람 되려고 하는 거, 식신을 살렸잖아. 사람 되려고 하는 거라고. 내가 편안한 안식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원주택이야. 그리고 편인, 편제, 편인이 뭐예요? 옛날 거죠. 편제 어떻게 한 거야? 리모델링 한 거라고.
그래서 또 저는 주택이야. 편히 낡은 거지. 현재 재건축이라고 다시 또 바꿨으니까. 그래서 재건축이야. 뭐 별거, 별거 아니야, 그냥. 그래서 올해 임수일관 같은 경우 재건축 성이 떨어지겠나요? 떨어지겠다고 해. 그러면 땅 사면 용도도 바뀌셨어요? 아니, 바뀌지 않아요. 현재. 그래서 우리 임수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 저희 재건축 떨어지겠나요?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야. 임수 같은 경우도 너무 가능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주면 되죠. 뭐 팔제에 만약에 뭐 임수도 병화도 없고 신공도 없는 사람이 뭐 이렇게 임수일관이 와서 물어봤다 그러면 야 거기는 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떨어졌네 그렇게 해. 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떨어졌네 그렇게 해. 그게 병은 없이 뭐하요 멋지네요 이름이. 우리가 멋지게 언제든지 부를 수 있게끔 선생님 써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외워져. 일주일 동안 저렇게 해놨는데 안 외워. 왜 이렇게 안 외워지? 외우려고 하면서 안 외워져 생각이. 오늘 체크카드 갱신했더니 체크카드 번호가 바뀌어. 그 외워가지고 쓰고 있었는데 계속 짠짜라잔 짠짠짠짠짜라잔짠 장훈이야? 추억? 문자다니까 말을 하지 추우면은 죽겠다 계속 선생님, 그 임수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해당되는 거 만약에 주부나 아픈 사람이나 상관없는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픈 사람들은 풍경이 위독할 수 있다고 해요. 아니야, 그런 쪽이랑 다른 일, 전혀 뭐 다른 일을 한다는 사람들은 그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지, 주부라면 주부나 뭐 학생? 뭐. 음식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겠지.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되고 확장, 음식점을 확장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음식점을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그게 포함된 거지 뭐. 음식점 없으면 뭐 음식하는 사람들 음식 때문에 막 시력을 보이는 사람도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까다롭고 뭐는 위생을 토를 보지 못한 임수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아까 이 노래 임마이트리 느낌인데 뭐라 그랬어 손이 분기점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관리가 안 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리. 관리. 순서를 안 지킨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오는데, 고가를 제대로 평가를 안 하고 엉망으로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음식점인데, 이렇게 그 분위기하고 맞지 않는 음식, 그 가격대에 어울리지 않는 음식을 내놨다는 이야기야. 오케이. 그럼 결국은 올해 이렇게 임수 이래서라고는 결국은 내가 그동안 내 관리에 실패했던 것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지. 몸이 아픈 사람은 임수가 있으면 건강 관리 안 한 거야. 지 맘대로 산 거라고. 그기에 대한 문제. 음식점도. 뭐 그냥 여러 위치에 따라 이유 하나만으로 며칠 올랐다라면은 올해는 그게 치명타가 돼서 결국은 음식점을 접어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는 거. 그쵸. 이게 음식점 아닌데 무기토가 있다라면은 무토가 있었으면은 양질의 음식을 제공했을 거고
시초가 있었으면 뭔가 전략적인 방법을 써서 뭐 그 지역에 맞는 음식을 자기가 만들었다라든지 뭐 유행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자꾸 바꾼다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살아남고 있습니다. 주부라면 어디 뭐 자기가 총대 빌라고 어디 나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주부 같으면 만약에 임수 있는 사람이 주부 같으면 갑자기 직업을 가진다라든지 아니면 누구 뭐 이렇게 그 이렇게 보증을 쓴다라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주부 같으면. 원래가 임수의 무기토가 없더라기보다는 오지랖이란 뜻이야. 오지랖. 동네 방네 동네 반장이란 이야기야. 평소에도 사람들한테 실속 없는 짓을 하고 댕긴 사람이야. 갑작스럽게 뭘 하지는 않아. 사람들이 병신년이 오면은 이제는 내 나와봐라는 뜻이죠. 임수가 신금도 보고 병화를 봤으니 어 이제는 내가 이 동네 접수해야지. 하면서 뭐 하는 거야? 집에 있는 돈 까먹는 거 하는 거라. 오케이? 이해 되죠? 네. 어쨌든 일을 잘 되는 거야.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이 임수라는 것을 해왔던 거라니까. 그 사람이. 그 뭔가를 항상 임수가 토, 무기토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무기토가 있으면 당연히 좋은 거고. 다른 이야기는 그거는 나쁜 습관이 결국은 결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병원도 재발할 수 있어요? 뭐 암 이렇게 자기가 다 치료하고 다 끝났는데 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관리만 받고 있던 사람인데 병신이 되면 재발할 수 있어요? 재발할 수 있어요. 재발이. 재발할 수 있어요. 계수가 병화를 보시면 계수가 병화를 보세요. 계수가 병화를 보는 것은 목을 가지고자 하니 연애, 결혼, 뭐 이제 연애, 결혼, 뭐 인연, 뭐 어쨌든 이렇게 계수가 있다라는 것은 계수가 있다라는 것은 인연을 가지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수가 화를 봤으니 이렇게 목을 이용해서 승천하고자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수가 화를 봤잖아. 계수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목이 필요해. 누군가 희생이에요? 그 목이라는 거를?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가려고 하는 거지. 팔자에 목이 없으면 희망사항에 불과하겠죠. 가슴이 무뎌지게 아플 거야. 계수가 병화름인데 목이 없으면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무슨 사랑? 짝사랑이 됩니다. 왜 사랑이 돼요? 내가 적글을 내 글로 만들고 투자해서 이익을 하려고 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물주가 없는 거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수가 병화를 보면 팔자에 뭐가 있어야 되나요? 목이 있어야 천간에 목이 있어야 됩니다. 간목이면 금상첨화가 되고 을목이면 동반성장이 됩니다. 간목은 일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을목이면은 이성적이고 동기적인 개념이 돼요.
감목은 하나의 수단으로서 활용 가능하고, 을목은 이거는 이렇게 동병상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처지를 알아주고, 뭐 이렇게 나의 뭐 이렇게 영혼을 서로 보조할 수 있는 것. 개수가 병원을 바빠야 얼마나 가겠냐고, 그게. 이해는 되죠? 이제 나중에 또 지나가면 물어보겠죠. 지지목은 아는데요. 지지목은. 인목하고, 여목하고, 여목 갑자기 이렇게 친절하지. 두 개밖에 안 나와서. 지지목은? 이거는 목으로서 위로 성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면이 다 상관없다. 그냥 막 뭉뚱그리고, 그냥 뭉뚱그려서. 이거는 그냥 자식, 남편, 뭐 부인이 잘 되는 것. 드리는 쪽이에요? 아니, 잘 되는 거야. 대리만족은 아니에요. 대리만족이라고 하든가. 어쨌든, 갑은 내 의지로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 지지는 내가 아니고, 자식을 합격시키거나, 남편을 출세시키거나, 뭐, 이런 스포트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개수도 있는데, 뭐, 가지가지 한다. 목이 지지에만 있어. 뭐야? 뭐 누구 내보낼 거야? 자식을 내보낼 거야? 부인을 내보낼 거야?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네? 아니 좀 전에 내보내는 뜻이야. 병신년이니까 인명만 있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거는 스포트 해야 된다는 이야기든. 스포트. 그러면 팔자가 되네. 뭐? 팔자가 되네. 뭐 패스포트 할까요? 해야죠. 그럼 뭐 외국 나간다든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유학을 한다든지 뭐 부인께서 돈 나갈 일이 있다는 거. 그런 거지 뭐. 말이 좋아서 잘 되는 거고 잘 되지는 않아. 희망상 잘 되길 기는 거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명께 비나이다. 근데 왜 잘 안 돼요? 왜 희망상인가? 아 그냥 화만 커진 거지. 그냥 목생화로 해서 화만 커진 거니까 모양만 있는 거지 실질적인 소득은 없는 거지. 클 수가 없잖아. 가글로 가야 크는 거지. 임묘로 해서는 그냥 화만 키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막 지금 지지에만해서 막 할 것처럼 해가지고 다 만들어 놓으면은 다시 나라를 내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잘 바꿔서 하라니까. 간단히 말로 해서 그걸 만들어 놓으면 오늘 나누신 개수. 개수 또 있는 신월의 개수. 아! 아니다. 지혜? 누구지? 그 용식점 하신다는 칼이 없습니다. 누구지? 역장님은 같이 나오시는 거예요. 누구다? 누구 신호를 해서? 아직까지 지금 잡혀 있는 거야? 네. 네. 지금 채우실 분이 없네. 기다리고 있나봐. 아, 없네, 개수가. 아, 한 명 있네. 아유, 근데 이렇게 서로래.
안 지워요, 그거. 쪼라이. 왜 안 지워? 몇 줄이 길 음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즐겨. 금생수. 즐겨도 있지. 지가 일강이 계수야, 됩니다. 지가 안 해준다고 지랄하겠는데, 얘는. 개수 아들과 을목 딸인데 누굴 내보낼까요? 개수를 보내야 돼. 개수를 보내야 돼. 걔는 나가면 되게 싫어하는데. 개수를 보내야지. 신금은? 얘도 뭐 금생수죠. 개수가 신금입니다. 개수가 신금이라는 게 원래 이제 신유술 회장축으로 이제 금생수로 결국은 가려고 하는 전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개수가 신금을 보는 거는, 이거는, 그거라고 봐야죠. 뭐 일종의 성찰이라고 해야 되나, 성찰. 겸손. 자기를 다시 이렇게 새겨보는 거. 이런 것들은, 개수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개인적인 건데, 이거를 좀 더 확대시켜서 뭔가 이렇게 사회성을 갖추려고 하는 게 있어요. 사회성을 갖추려고. 팔자에 개수가 있으면은, 이렇게 주변에 이목을 끌거나 개수가 주변에 이목을 끄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개수라는 음중의 음이라서 그래. 개수는 음중의 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개수는 이렇게 조그만 빛이 있어도 잘 보여. 개수는 음중의 음이라서. 개수보다 어두운 건 없어요. 그죠? 개수보다 어두운 건. 밝으면 밝을수록 더 잘 보이지만은, 어두워도 개수보다 어두운 건 없기 때문에, 개수는 잘 보여. 그게 개수의 능력이에요. 그런 개수가 신금을 보는 거는, 결국은 수라는 게 신금부터 성장을 하죠. 금생수로서. 신금부터 성장을 하니, 자기의 경력, 자기가 살아온 세월, 어떤 식으로 사는 게 맞는 방법일까 고민스러운 게 개수. 저거는 평가받는다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평가되다. 테스트 받다. 개수는 원래가 평가받고 테스트 받는 게 아니거든. 근데 신금이 오면은 그럴 시기가 왔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뭐 과거 행적이 덧붙여진다는 뜻은 아니고, 뭐 이렇게 그것도 돼. 그리고 갱신, 뭐 이렇게 재허가 이런 거 받는 것도 이제 개수. 그러면은 병신년의 개수는
경진연에게서는 뭐 하는 거예요? 목을 갖추고자 하나, 한다, 하니. 각가지 뭔가 인연을 만들고 기회를 열어나가는 것이기는 한데, 신금을 봤으니, 뭐라고 해야지, 이걸 기수가 있는 팔자에게 대체 그 신금이 개수한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느냐의 문제인데 의미는 크죠. 개수는 이세에 와네요. 일 안 하죠, 원래가. 연준형이잖아. 그럼 그렇게 합시다. 개수. 개수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호흡을 맞추면서 다른 사람과 섞여서 자기 일을 해야 할 시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목을 가져보자 하니 뭘 가져보자 하니 목이 있으면은 뭐 많은 인연을 만나겠지 뭐. 어려워. 한마디로 딱 합시다. 병신년의 개수는 한마디로 딱 한마디로 하면은 병신년의 개수는 병신이는 남들처럼 살아라. 남들처럼 살아라고 빼방 틀지 말고. 좀 베푼다는 그런 것도 돼요? 베푼 건 아니고. 너무 머리 쓰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머리 어떻게 안 써? 원래 쓰는 애인데. 그러니까 영악하게 굳지 말고. 너무 갔다. 다시 해야겠지. 봤던 책 다시 보라 그래. 보던 책 다시 보고 잊혀졌던 거 다시 한번 새겨보고 예전에 만났던 사람 다시 한번 만나보고 자기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합시다. 정재성인 재금인이네? 그죠? 정재성인 이게 좀 말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정재성인 재금인이네. 평화가 정결하는 것은 평화가 정결이니까 뭐죠? 살림이 늘겠죠? 살림이 늘다 규모가 커지다 신금이 전인이라는 것은 신금이 전인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였지? 등기하다는 뜻인데 등기하다 소유하다 수로 소유하는 방법이 있고 금으로 소유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수로 소유하면 부동산